일단 저는 사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오면 안 되는데 와서 많은 공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이제 선배님들의 연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직관하면서 아까 재하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그 감전당한다는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. 예. 정말 용미 언니와 수자 언니 자체로 저한테 첫날부터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선배님들이랑 촬영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긴장을 하기 마련이고 조금은 좀 어느 정도 기간, 이제 낮을 가리는 기간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,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, 또 이제 촬영장 안팎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, 또 다시 한번 작품과 대본을 어떻게 대하고 접해야 하는지를 또 새삼 느끼면서, 네, 여러 가지를 제가 감사하게도 많이 얻어갈 수 있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. 네,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모르겠다. 네, 너무 너무 재밌어요. 네.